우리 돈으로 따져서 네. 한 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빨리 가서 조카들이랑 영상을 찍어야겠습니다. 아니, 그래요. 안녕하세요. 일상을 파고든 블록체인. Welcome to the blockchain world. 이번 영상의 MC를 맡은 김세현입니다. 오늘은요, 가장 신뢰받는 글로벌 표준 디지털 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이자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 주최사인 두나무의 이서구 대표님, 그리고 경제 유튜버 심사임당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네, 두나무의 이서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유튜버 심사임당이고요. 이렇게 불러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상을 파고든 블록체인과 관련한 이야기를 이렇게 두 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제2의 인터넷 혁명이라고 불리는 블록체인이 이제는 기술적인 발전을 넘어서 우리의 일상 속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스며들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심사임당님께서는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니, 지금 여기 두나무 대표님 계신데 제가 네. 그게 아니고 네. 제가 요즘 느끼는 건 그런 거예요. 예전에는 블록체인 이퀄 코인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뭐 댓글이나 저 같은 경우는 검색량 같은 걸 보잖아요. 네. 그러면 관련된 단어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요즘에는 NFT나 뭐 블록체인이라는 단어나 이런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굉장히 확장되고 있다. 사실 불과 1, 2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블록체인이란 기술 자체가 일단 생소하고 뭐 비트코인이라는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도 이건 실체가 없다. 도대체 실체가 뭐냐? 이렇게 약간 의심 섞인 부정적인 의견들이 좀 많았잖아요. 그죠. 근데 최근에는 좀 많이 바뀌었죠. 그동안 이렇게 변해온 블록체인의 눈부신 발전을 또 누구보다 이서구 대표님께서 가까이서 지켜보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지켜보면서는 격세지감을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네. 그 제가 두나무에 합류했던 게 이제 4년 전인데 당시에는 블록체인 기술이나 디지털 자산을 두고 굉장히 부정적인 시선들이 많았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전망도 섣불리 내놓을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도전인 동시에 어려운 과제이기도 했죠. 저는 블록체인 기술을 보면요. 인터넷도 배운다고 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랬죠. 그런 것처럼 스마트폰도 배우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처럼 우리에게 매우 가까운 기술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그 처음에 인터넷 나오고 모바일 폰들, 스마트폰들 나왔을 때 이제 다들 굉장히 신기한 기술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했는데 이제 블록체인도 그렇게 우리 일상 속을 파고들면은 이제 그런 궁금증이나 이제 이런 게 없어질 것 같아요. 블록체인이 그동안 일상 속에 많은 것들을 바꿔놓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뭐 무수히 많은 사례들이 있겠지만 최근 주목받는 분야 하나를 한번 짧은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짧은 영상 하나 먼저 보시죠. 네. 네. 저도 이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이게 그렇게 특별해 보이지도 않고 그냥 애기들을 네. 홈비디오로 찍은 것 같은 영상인데 뭐가 이 영상을 특별하게 만든 건가요? 네, 14년 전에 네. 유튜브에 올라온 Charlie Bit My Finger라는 영상이에요. 네. 최근에 이 영상이 경매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가에 팔렸는데 네. 영상이 얼마에 팔렸을까요? 혹시 영상이요? 추측을 해보실 수 있을까요? 이 정도면 이거 조회수가 얼마인가요? 지금 조회수요? 뭐든지 조회수로 생각하시려면 제 생각에는 뭐 아이들이 귀엽긴 한데 사실 엄청나게 특별한 영상은 아닐 것 같은데 또 얼마냐고 물어보시는 거 보면 비쌀 것 같고 맞아요. 싸진 않을 네. 것 같은데 그래서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얼마? 2,500 정도? 2,500 얼마죠? 이게 55초짜리 영상인데요. 네. 우리 돈으로 따져서 네. 한 8억 6천만 원에 대한 차이 됐습니다. 8억이요? 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빨리 가서 조카들이랑 영상을 찍어야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그냥 저 내용만으로 이렇게 네. 팔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네. 제가 오늘 NFT 관련된 얘기를 한다 그래서 네. 찾아봤거든요. 우리나라 거는 그럼 팔린 게 없나? 근데 그 이세돌 네. 그 구단 맞죠? 맞죠? 구단 맞으시죠? 네, 구단 맞아요. 죄송합니다. 식당을 먹는 거 같습니다. 그래요? 제가 방송을 전혀 몰라가지고 이세돌 구단께서
그 알파고랑 이겼던 기보 있잖아요. 있죠. 그게 네. 한 2, 3억에 팔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네. 그것만큼 누가 했느냐도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분이 했을까요? 제가 막 만든다고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네. 이 영상에 NFT가 소유권이 팔린 거죠. 네. 이 NFT도 블록체인을 활용한 기술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무수한 음악이나 영상, 이미지 같은 디지털 자산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해가지고 고유한 인식값을 부여를 하고 그리고 이에 대한 소유권을 인증해주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NFT를 이용하면 어떤 자산을 특정할 수 있다 이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블록체인 기술이 우리 일상 속에 좀 생각보다 빠르게 또 굉장히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는 블록체인 기술이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전개가 되게 될까요? 그 사실 인터넷과 모바일이 우리 삶을 이렇게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거라고는 사실 정확하게 누구도 예측을 못했어요. 근데 시스템 체계를 완벽히 이해하는 사람도 없고 네. 그렇지만 우리 매일 인터넷 쓰고 메일 쓰고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이 블록체인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일상에서 블록체인 기술들을 사용을 한다면 기술에 대한 이해 없이도 굉장히 여러 가지 변화들을 우리 실생활에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블록체인의 핵심 가치인 투명성을 중심으로 건전한 생태계가 구축된다면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인 디지털 세계가 자리 잡는 것은 물론 기존 시장을 뒤흔들 수 있는 굉장히 새로운 혁명적인 변화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소유권을 인식하거나 이런다고 하면은 등기를 친다거나 뭔가 네. 하고 내가 뭐 지장을 찍는다거나 이런 행위들을 하고 그걸 또 공공기관에 맡기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절차상의 복잡함이 있었는데 투명성을 1초 만에 확보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블록체인 기술까지는 진짜 엄청난 장점인 것 같아요. 커다란 장점이 될 거예요. 뭐 금융뿐만 아니라 전자, 유통, 커머스, 문화, 예술 이런 다양한 산업이랑 결합해서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확장성 높은 기술이다. 네, 심사위원장님이 정확하게 보신 것 같아요. 아마도 우리가 지금 상상을 못하는 그런 곳곳의 여러 분야에 대해서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이 된다면 굉장히 재밌는 많은 변화들이 생길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겠네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블록체인 기술의 일상화가 이제는 거부하고 싶어도 거부할 수 없는 하나의 시대의 흐름이 된 것 같은데요. 일상을 파고든 블록체인에 대해서 심도 깊은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이미 우리 일상 속에 빠르게 그리고 깊숙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유디 씨는 블록체인이 불러올 우리 미래를 조금 더 빨리 엿볼 수 있는 글로벌 블록체인 축제입니다. UDC 2021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커지는데요. 네, 올해 유디 씨는 내년 오프라인 행사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로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사업화 또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슈 그리고 블록체인 관련 정책들, 최신 글로벌 블록체인 트렌드 등을 중심적으로 다룰 그런 예정이고요. 세계적인 블록체인 전문가들이 연사로 많이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랑 꼭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올해도 온라인 행사로 진행이 될 텐데 기간이 언제죠? 올해 9월 1일부터 2일까지 온라인을 통해서 무료로 열릴 예정입니다. 아, 무료라고 하니까 저도 꼭 날짜를 체크해놓고 챙겨봐야겠습니다. 꼭 보십시오. 블록체인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파도에 이미 올라탄 만큼 더 지속 가능하면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세상을 발전시킬 수 있는 항해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